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매일 다른 전문가들의 각기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팍팍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본방사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들과 더 오랜 소통 나눌 수 있는 노란톡방 늘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입장코드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는 장중 실시간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별별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내린 1,304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도 우리 시장이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될지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CPI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일단 6월 CPI에서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예상치를 너무 뛰어넘네. 무려 9.1% 상승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놀랐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고 오히려 시장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전문가님. 그렇죠. 그러면 내일도 그냥 이제는 좀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물가가 일반적으로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 나와가지고 뭐 좀 살라 그러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월급도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돈도 좀 올라간 상황에서 이렇게 좀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 뭐 좀 많이 받으니까 네. 좀 쓰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문제는 경기가 이제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게 예. 반증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건 이게 사실 이게 한 사람 뭐 개개인 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경기 상승을 어느 정도 크게 수반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증시 상승이 나와 버리다 보니까 뭐 그 이후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증시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물가로 인한 이제 증시 하락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 오른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물가 계속 오르고 있기도 했고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못 사서 난리였어요. 그냥 뭐든 간에. 네. 뭐든지 이제 뭐 다 없대요. 뭐 어디 예. 가면은. 뭐 이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백화점 가면은 뭐 명품관 같은 경우에도 사람 이제 막 줄, 막 대기 막 몇십 팀씩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명품이 맞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엄청나게 촉진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뭐 그리고 실제로 원자재 가격도 다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9.1%까지도 이제 올라갔는데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뭐 9.1%까지 전년 대비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시장은 앞으로 좀 꺾일 거를 미리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물가는 어차피 이제 좀 꺾일 거다. 왜냐하면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그 지난달 거를 이번 달에 발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걸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거는 다음 달에 만약에 발표됐을 때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그렇게 오른 것까지 시장이 이미 반영했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그리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로 인한 증시 하락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화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보통 이제 전년 대비로 많이 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거는 항상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얼마나 많이 오르냐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냐를 보는데 이 9% 앞자리가 이게 9자가 보인다라는 건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거진 이제 뭐 10% 가까이 올랐다라는 건데 이제 1,000원에 사던 거 1,100원에 사야 되고 우리 이제 밥상머리 물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해장국 하나 먹으려면 예전에는 5,000원이면 먹었거든요. 아, 맞아요. 갑자기 뭐 6,000원 하더니 7,000원 하더니 8,000원 하더니 이제 막 선 넘어요, 요새. 네. 요새는 이제 세종대왕 아니면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 원 내놔야 돼요, 이제 해장국 하나 먹을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가 뭐 10% 단위로 우리 체감 물가가 또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우리가 벌써 피부로 장바구니 물가에서 느낄 정도면 시장은 애진작에 벌써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기준금리가 향후에 좀 어느 정도 인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국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보면서 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증시 침체가 올 수 있을 만한 뭐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그 전쟁 이슈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뭐 미중 전쟁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지 그래서 실제로 경기 지표들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추이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은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경기 침체가 과연 정말로 좀 크게 올 것인가 아닌가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경기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별별 이슈 만나보셨는데요. 샵8226번으로 단타장이 보내주시면요. 단타장이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QR코드만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단타장인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 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별따는 법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 발짝 다가서면 두 발짝 물러서는 물가. 네, 오늘의 주제는 전문가님 무슨 사랑 노래 가사 같아요. 네, 한 발짝 다가서면 두 발짝 물러서는 물가. 어떤 부분 저희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물가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고 주식 예측을 할 때 이 물가를 우리가 좀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봐야 되는지 좀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한번 집중해 주셔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이제 좀 대략적으로 쉽게
좀 오늘 하루 또 강의만 들어도 정복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은 무엇을 봐야 할까? 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했어요. 물가 안정은 무엇을 봐야 될까? 우리가 이제 물가를 봐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물가를 왜 봐야 될까? 물가를 도대체 왜 봐야 될까? 물가라는 거를. 물가 그거 안 보면 안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아, 뭘 자꾸 보래요. 뭐 GDP 보래고, GNI 보래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학과가 경제학과였는데, 뭐 GDP, GNI, 뭐, 아, 막 무슨 GDP 디플레이터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런 거 다 보기 싫고, 막 공부하기 싫을 나이잖아요. 스무 살이면. 놀고 싶을 나이, 이제 공부하고 싶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제 돈을 투자하면서 이제 돈을 막 몇 번 잃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아주 생존에 이제 달리다 보니까 내 돈이 날아가는 거 보니까 공부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 교수님들한테 적극 권장하는 게 학생들한테 주식을 시키셔야 됩니다. 공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제가 이제 물가를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학생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물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짜장면 500원 하던 게 그냥 5,000원이 됐다라는 거, 뒤에 공 하나 더 붙는다는 거,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물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 그럼 이제 참 특이하죠. 물가라는 게 그럼 왜 올라갈까? 짜장면은 똑같은 짜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 짜장면이 더 맛있을걸요? 옛날에는 또 이제 막 다 수타로 쳐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손맛이 살아 있었어요. 옛날에는 품질이 좋았다고 이게. 근데 가격은 더 올라가고 품질은 더 떨어져요. 이유가 왜 그럴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던 다큐멘터리, 방송국을 언급하면 안 되나? 그건 안 돼요. 하여튼 그 교육방송 있잖아요.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했었는데,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이 권장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에 유명해서 막 너튜브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다 뜹니다. 자본주의 뭐 그 다큐라고 치셔도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시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가 아주 여실히 나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만 원짜리가 한 장밖에 없었는데 이제 만 원짜리가 열 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짜장면은 똑같은 짜장면인데 돈이 10개가 생기니까 이제는 한 2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막 500원이 아니라 5,000원 줘야지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물가를 왜 이제 주식을 하면서 봐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통해서 물가가 뭔지 알았으니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물가를 아주 쉽게 보는 거는 그냥 이게 장 보러 나가면 바로 알 수 있죠. 옛날에 한 5만 원으로 장 보던 거 이제 10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물가죠, 뭐. 그럼 이제 물가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증시에 실제로 물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물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통념상의 이제 이 로직을 말씀드리자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의 관계는 경기를 배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제가 이거 물가가가 아니라 물가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물가와 증시의 관계는 이 경기를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떨어져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면 증시가 올라갑니다. 이게 무조건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왜 증시가 떨어지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 사이클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첫 번째 날 첫 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기랑 증시랑 함께 간다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경기랑 증시는 장기적으로 같이 올라 우상향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랜덤워크 이론, 산책하는 개 이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제가 만약에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면은 저도 이쪽으로 가고 개도 이쪽으로 가는데 개는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뒤로 갔다 이제 이리로 가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듯이 증시도 경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꼭 경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경기 사이클이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 뭐 증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증시 사이클 같은 거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증시랑 경기는 따로 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기랑 증시랑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교류하면서 같이 간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물가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경기에까지 영향을 물가가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경기에 영향을 주고 경기가 다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몇 가지 사이클이 존재를 해요. 경기 사이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사이클, 순환을 설명드렸는데 무슨 순환이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까먹으셨을라나? 지난주에는 증시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 사이클. 근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증시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같이 가진 않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증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떨어질 때는 경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해서 증시가 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면 증시도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우리가 알아야 과연 증시 사이클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증시 사이클을 설명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경기 사이클을 꼭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복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사이클의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듯이 경기 확대예요. 처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냐면 수요랑 공급이 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야, 지금 정도면 아파트 싼데? 지금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죠? 주택 가격.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뭐 반토막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쭉 빠지다 보면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야, 서울 아파트가 10억이라고?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뭐 지방도 막 10억 10억 하는데 서울 아파트 뭐 막 마포에 막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막 8억짜리 아파트도 나왔어? 구축이긴 하지만 그거 사볼 만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요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나서 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도 당연히 늘어나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도 늘어납니다. 뭐 제가 지금 그 주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솔직히 너무 비싸가지고 사 먹기가 싫은데 뭐 예를 들어서 백반집이 막 5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야, 5천 원이면 사 먹을 만하지 않아 백반? 와 반찬도 많이 나오는데 막 고깃국도 나오고 백반이 막 5천 원이라고 하니까 막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백반을 많이 사 먹으니까 공급도 많아져요. 우리 또 그 식당 이모가 이모님이 야 이거 5천 원 이거 사 먹는 사람이 많네. 옛날에는 막 테이블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꽉 차네. 원래 음식을 막 30인분만 준비했는데 원래 30인분만 준비하던 이모님이 이제는 사람들이 막 100명씩 오니까 이제 100인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 먹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급도 많이 하는 거예요. 백반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먹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 동반 상승해요. 당연히 수요랑 공급이 동반 상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당연히 이익을 보죠. 우리 식당 이모님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사 먹으니까. 근데 이게 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서 이런 가게들이, 식당들이, 기업이 많이 생겨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확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랑 경기랑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제는 말 그대로 우리 그 경제라는 거, 말 그대로 그 돈 움직이는 경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경기입니다. 경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경기예요. 요거를 이제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모르셔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요. 요 사이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바로 경기 확대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과열이 됩니다. 사실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경기가 이제 성장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어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면 과열 단계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버히트 됐다 그러는데 과하게 이제 히터 틀었다. 오버히트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윙윙 이제 경고를 시작합니다. 경고를. 이때 수요가 팽창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까는 수요랑 공급이랑 같이 늘어났는데 이제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은 뭐가 더 많아지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요. 그래서 수요 팽창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반 100인분을 만들었는데 좌석이 100좌석밖에 없는 거예요. 100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의 자리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식당 이모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5,000원에 팔아도 100그릇을 파는데 100자리, 100좌석으로 이제 손님들이 차가지고 원래 어차피 또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100자리에서 5,000원짜리를 파는데 이게 계속 사람들이 줄 서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격을 올려볼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먹는데 가격 올려도 먹을 것 같은데? 다 먹고 싶어 해가지고. 가격을 5,500원으로 올려요. 이게 수요 팽창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는 백반을 100개만 만들었는데 이 백반을 먹겠다는 사람은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막 150명,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불균형이 생기죠. 백반 공급보다 백반을 원하는 수요가 더 많아진 겁니다. 아까 같이 수요랑 공급이랑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수급이 불균형이 생긴 것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수요가 더 많으니까. 이제 경제학 논리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으로 우리 맹퀴의 경제학 아시는 분들, 경제학도 분들 맹퀴의 경제학 아실 텐데 경제학과 가면은 이제 이건 뭐 서울대부터 요새 뭐 다른 요새도 이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명문대고 지방대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맹퀴의 경제학 합니다. 거의 교과서 수준이에요. 수요 공급 그래프 배우죠? SD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디맨드가 수요죠. 서플라이가 이제 공급이고 S가 공급입니다.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물론 공급도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과하게. 또 디맨드가 이제 수요가 왕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점이 일로 이동합니다. 교차점이.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물가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딱 우리 상황이 연출이 돼요. 지금 같은 상황. 소비가 위축됩니다. 백반이 처음에 5,000원이었는데 싸다 해가지고 맛도 좋고 막 영양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재료도 좋고 그래서 5,000원 가격 가성비 좋다 해서 백반 먹었는데 아니 이게 나중에 봤더니 막 5,500원 막 6,000원 그래도 사 먹어?
6,500원? 이래도 사 먹는다고? 그래, 7,000원. 이래도 먹어? 알았어, 그럼 8,000원. 이래도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8,000원 장벽에서부터 사람들이 뭐야, 백반이 8,000원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안 먹어요. 소비가 위축돼요. 근데 우리 식당 이모님은 제가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 자꾸 예로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식당 이모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비가 막 늘어나가지고 이제 소비가 엄청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 뭐야? 아 지금 우리 식당에 자리가 100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먹으니까 150자리까지 늘린 거예요. 생산을 늘려놨어요. 자리를 더 만들었단 말이야. 150자리까지 늘렸어요. 옆 건물 인수해버렸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장사도 안 되는 뭐 문방구 임대했어. 그래가지고 식당이 이제 막 150자리가 됐어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이모님은 어떻게 보면 좀 베팅을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손님이 많으니까 와서 먹어주면 임대료 다 하고도 돈 벌지 해가지고 늘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웬걸?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가지고 생산 늘려놨는데 갑자기 소비를 안 해버리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죠. 근데 생산은 이미 늘려놨는데. 어느 단계에서 이미 늘려놨어요? 아까 전 단계. 경기 과열 시점, 오버히트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미 생산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아까 전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소비가 죽고 생산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과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랑 따졌을 때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아까 전에 그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수요 공급 곡선 SD. 자, 디맨드 수요, 서플라이 공급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 그랬죠. 공급이 오른쪽으로 과하게 많았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제 많아졌어요. 이게 S1에서 S2로 갔습니다. 서플라이 1에서 서플라이 2로. 여기서 점이 1로 옮겨갔으니까 프라이스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화면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요 팽창. 이 수요 팽창이 나비 효과로 무엇을 불러일으켰다? 수요 팽창이 공급 과잉을 불러왔다. 다시 말해서 경기 하락을 불러왔다. 근데 이렇게 경기 하락이 오는 게 경기 하락이 오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경기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1997년 IMF, 2010년 유럽위기 막 이런 거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닷컴 버블 이런 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경기가 하락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과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그 다음에 경기를 하락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락하면은 뭐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이제 경기가 떨어지면은 경기가 연착륙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는 걸 경착륙했다 그럽니다. 하드랜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해버려요.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여기서. 야, 이거 가만히 냅두니까, 우리, 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형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개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개입해야 되겠다. 경기가 너무 과열이다. 이거 나중에 경기가 하방으로 꺾일 때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천천히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정부라든지 한국은행의 제1 목표가 뭐예요? 경기 상승에 있나요? 아니에요. 경기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1순위는 경기 상승이 아니라 뭐예요? 안정화에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중앙기관들은 제1 목표가 안정화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떨어지는 거 오케이. 올랐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크게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경기 과열이 불러오는 경착륙을 정부가 정책으로서 제어하려고 합니다. 제어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제어를 하냐? 연착륙 정책을 펼칩니다. 아까 같이 경착륙을 하면 안 되니까 아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아까는 하드랜딩이라고 하죠. 경착륙. 소프트랜딩을 해야겠다. 부드럽게 안착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 방지턱 넘어갈 때 자동차 과속하면 어떻게 돼요? 막 너무 이제 과하게 달리면은 쿵 정동방아 찍잖아요. 천천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정책을 펼치는데 금융정책을 펼칩니다. 정부라든지 중앙기관이 펼칠 수 있는 거 금융. 뭐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돈으로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금리를 올리고요. 통화량을 줄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리 경기를 강제로 선제적으로 조금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좀 단어가 너무 센가? 경기를 조금 다운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금융정책을 펼쳐가지고 아직 경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야 경기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진정해 하면서 돈을 쪼여버리는 겁니다. 금리 올려가지고. 야, 너 대출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돼. 너 좀 무리하는 것 같아. 우리 식당 이모님한테 가가지고 이모님, 백반 많이 팔리는 걸 아시겠는데 아, 한 번에 하나씩만 확장하세요. 가게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임대료 어떻게 내시려고요. 통화량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말라붙어버려요. 돈을 다 걷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됩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이모님이 아 그래? 그러면 한 100평 확장하시려다가 한 30평만 확장하시는 거예요. 원래 식당 자리가 100개 있었는데 200개로 늘리려다가 아예 30개만 늘리자 하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축이 되면 소비도 안 하지, 이렇게 이모님 투자도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가 다시 위축이 돼요. 근데 이 경기 위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하락과는 다르죠. 무리하게 경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경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 경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연착륙, 부드럽게 경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연착륙, 소프트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하니까 증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돌질 않으니까,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손님이 없는 가게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경기가 침체됐는데 증시에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꽂아주든지. 경기도 안 좋은데, 그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말라붙었기 때문에.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돈도 말라붙었기 때문에 손님이 없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가게는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가 물가가 올라간 게 나비효과로 증시 하락을 불러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를 쭉 다시 요약을 하자면 경기가 확장을 합니다. 막 성장을 해요, 초반에. 그러다가 과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과열되면 우리가 맨날 언제까지나 좋을 순 없잖아요. 분명히 경기는 또 떨어질 거거든요. 샴페인을 온종일 터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아, 이거 경기가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나중에 경기 떨어질 때 이거 충격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미리 정책을 펼침으로써 증시 하락을 불러옵니다. 왜? 금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금리를 제일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이 바로 이 금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증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제가 GDP 디플레이터랑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러면 물가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 딱 그냥 여러분들이 지표 두 개만 보시면은 한 세 개 정도? 네, 두세 개 정도만 보시면 물가 파악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물가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또 살펴보셨는데요. 자,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물가의 향방도 계속해서 잘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태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11%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뭐 외국인 기관도 연일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은 어디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나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저는 계속 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 제가 이제 삼총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중에 하이로코리아가 가장 수익률이 뒤쳐져 있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하이로코리아가 제일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후회를 좀 했습니다. 아, 하이로코리아 드렸어야 됐나? 그랬는데 그래도 뭐 다 좋으니까요. 사실 이거 삼총사라고 말씀드린 게 똑같이 움직이고 어차피 갈 때 같이 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 자체를 이제 전고점 뚫고 계속 이제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2020년, 2019년부터 조선주를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조선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1,300원대를 쉽게 깨질 않고 있어요. 깼다가도 다시 회복해주고 또 환율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수출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조선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효자 수출 품목 산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그랬다가 잠깐 지위를 잃었던 적도 있지만 한 이제 3년, 4년 전부터 조선 1위업, 1위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오고 있어요. 요새 뉴스 보시면은, 이제 그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아요. 좀 어려울 때는 이제 내쳤다가, 네. 이제 뭐, 그렇죠. 임금을 너무 짜게 준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좀 조선업 살아나면은 그 임금도 회복시켜줘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진짜 힘들었을 때는 구조조정도 심각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상장 폐지 당하는 기업도 과거에 좀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선업이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막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업 그렇죠. 지금 막 망하니 많이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임금 올려줘야 된다 이런 말 못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임금이 네. 무슨 소용이에요. 기업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임금 올려줘야 된다,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업은 저는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고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게 가요. 완전 장기 사이클이에요. 지금 이제서야 21년도 한번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22년도 1년에 한 번씩 고점 뚫는 슈팅이 나오죠. 21년도 슈팅, 22년도 슈팅. 올해 어디까지 슈팅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또 올랐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또 떨어졌다가 23년도에 또 올라가고 24년도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장기 사이클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태광 보유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와, 이것도 신고가 썼죠, 오늘? 아, 무섭게 올라가요. 제가 삼총사 말씀드렸던 거. 또 하이로코리아. 아, 이거는 근데 비교적 못 가고 있었죠, 주가가.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총사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하시면 안 돼요. 계속 가져가셔가지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셔서 조금 더 수익을 내시라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태광 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소개를 하셨던 종목인데 13%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그 누구보다 지금 진심이십니다. 네. 원래 현대중공업보다 이거 드리고도 또 그 다음 주에 또 조선주를 드리려다가 예. 야, 이거 3주 연속 조선주 주는 거는 너무 이제 좀 그렇다 네. 해가지고 저 서부 T&D 드렸었는데 맞아요. 지금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대우조선에 양 또 드릴 걸 그랬나. 네. 저 현대중공업도 물론 이제 잘 갈 거라고 보는데 대우조선에 양도 요새 너무 잘 가더라고요. 배 아프게.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5만 원 위로 목표가 충분히 높게 잡으셔가지고 위로 쭉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혹시라도 대우조선에 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다가 요거는 이제 쭉 보시면은 좋다 말씀드리고, 아 죄송합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아니었네요. 예. 예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걸 드렸어야 됐나 살짝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뭐 근데 이미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뭐 대우조선의 양이라든지,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번 또 숨통이 트이면은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 관련주들은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린 조선업이랑 그 다음에 피팅 3사였죠? 태광 하이로 코리아 성광밴드 이 업체들 말고 본행제 관련주들 LNG 추진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엔진 관련주 HSD 엔진 그 다음에 또 기자재 쪽에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정말 좋으니까요. 이런 기업들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들, 이 조선 기자재 쪽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서부 T&D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7%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유로 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앞으로 흐름은 또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시나요? 아, 이건 뭐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조 4천억이라 우리가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이제 현실 감이 없는데 네. 여기 좀 현실감 있게 예를 들어서 예. 뭐 원래 평소에 지금 한 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3억에 판대요. 앵커님한테. 예. 사야죠. 사야죠. 당연하죠. 뭐 대출 받아가지고 사든지 뭐 그렇죠. 사야죠. 근데 뭐 주변 아파트 5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2억 5천에 판대요. 사야죠. 그렇죠. 사야죠. 네.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치가 2조가 넘어가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럼 주변에 아파트가 10억인데 이거 2억 5천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이익을 잘 내고 못 내고를 떠나서 그런 것과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당도 주고 있지.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냐? 리오프닝이라 지금이 최악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제가 말씀드렸죠? 드래곤 시티 한번 거기 가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서부 T&D 여러분들 한번 쭉 투자를 고려해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 목표가는 이제 11,400원이 고점인데 여기 위로 계속 이제 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노려보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푸드나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푸드나무를 오늘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좀 종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한때 이제 그 기업을 펀드에 마젤란 펀드에 편입을 할 때 이제 인터뷰 상황에서 이거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피터 린치한테 물어봤는데 피터 린치가 저는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에 저도 역시 감명을 받았거든요. 투자라는 건 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3% 수익을 노리는 사람이 제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위험을 인내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인내했을 때 돌아올 결과 커다란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 리스크를 짐으로 오는 커다란 수익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감량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푸드나무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푸드나무가 뭐 재무적으로 뚜렷한 뭔가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차트적으로 뭐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다? 차트적으로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형 성장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고 기업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푸드나무의 기업을 보시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대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지배주주 순이익이 뭐 적자 볼 때 올해는 적자가 예상되고요. 작년에 뭐 한 3억 벌고 내년에 한 50억, 재작년 60억, 45억 뭐 이렇다 할 만한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을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348억, 530억, 600억대, 1,100억대, 1,900억대, 2,300억 예상, 3,000억대 예상입니다. 매출이 몇 년 연속? 7년 연속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랭킹닷컴 아시나요? 시옷받침 아니고 리얼 기업받침, 꼬꼬댁 닭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또 헬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운동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헬스 식품들 있죠. 건강 식품들, 다이어트 식품. 그래서 이런 그 닭가슴살, 막 이게 우스갯소리로 닭찌찌 먹는다 말하는데 이런 이제 닭가슴살 이런 걸 이제 판매하는 데가 유명한 데가 또 랭킹닷컴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게 푸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푸드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외형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단기 수급도 지금 가시화가 되는 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총이 1,000억대니까 아주 이제 좀 저평가돼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제가 18,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푸드나무를 말씀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9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나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를 어떻게 이제 예측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어지는 9시 방송도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물가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좋은 종목까지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